안녕하세요, 유지입니다. 자, 오늘은 전 세계 방방곡곡 떠나보는 시간 휴글어스 또 찾아왔습니다. 휴글어스 언제 해주세요? 휴글어스만 기다리고 있어요. 휴글어스 좀 제발 해주세요. 휴글어스 기다리시는 분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휴지에어의 또 기장 파일럿 휴지가 네 여러분들께 엄청나게 재밌는 장소들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또 첫 번째 지역 바로 한번 출발해봅시다. 준비하시고 안전벨트 꽉 매주세요. 갑니다. 뿅. 자연의 느낌이네요. 자, 여기 지역 한번 살펴볼 건데 일단은 위쪽을 쭉 가봅시다. 여기 어딥니까? 노스 마타 베렐란드 짐바브웨 빅토리아 팔스라는 마을이고요. 또 대자연이 눈앞에 있네요. 이게 뭐야? 엄청 큰 와. 크기 한번 대충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폭이 굉장히 넓을 것 같거든요. 와우. 대충 2km 되네요. 강 폭은 한 700m예요. 700m 정도 되고요. 근데 이곳에 또 엄청난 이게 뭐야? 안개예요? 저 위에서부터 흐르는 강물 쭉쭉쭉쭉쭉 타고 내려오면은 요렇게 폭포. 여기서 바로 빅토리아 폭포입니다. 폭포. 와. 여기는 일단 고화질로 찍힌 부분인데 진짜 그 절벽 그 자체네요. 절벽에서 탁 이렇게 폭포가 떨어지는 아름다운 광경. 와, 이 떨어지는 이 웅장한 광경 엄청납니다. 크, 멋져 멋져. 오오오오. 뾰룡 들어갑니다. 와우. 야, 이거 사진 잘 찍은 것 같다. 그야말로 장관 그 자체네요. 와, 이거 사진으로 봐도 이렇게 멋있는데 말이죠. 실제로 보면은 얼마나 설렐까요. 아, 이건 진짜 한번 보고 싶다. 해질 무렵에 찍었나 본데 사진. 여기가 확실히 그 유명한 폭포인가 봐요. 와, 이분 또 여기다 작품을 찍어 놓으셨네. 아, 나 해질녘에 다 그 노르스름한 그 햇빛 딱 보면서 폭포의 엄청난 광경. 지금 당장 여행 떠나고 싶은 그런 기분이네요. 아, 스코틀랜드 탐험가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빅토리아 여왕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으며, 빅토리아 폭포라고 이름 지은 이유가 그 빅토리아 여왕, 예, 이름을 따서 만든 거라고 합니다. 직각으로 된 거를 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약간 깎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돼 있네요. 오늘은 약간 대자연 특집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엔 또 어디로 가볼까요? 자, 바로 날아갑니다. 출발! 아프리카로 떠날게요. 빠라라라라라 빠라라라라 빠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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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곳인데 이곳을 살펴보면 말 그대로 대자연 펼쳐져 있습니다. 뭔가 사진이 빙그러니 놓여 있는데 이거 뭘까요? 주변은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초원만 쫙 있어요. 주변을 살펴봐도 온통 초록색밖에 없습니다. 가까이 가보면 웬 사진이 찍혀 있어요. 어? 어? 와우. 이게 뭐가 뜻인가요, 여러분들? 뭔가 생쥐 같기도 하고 뭔가 벌레 같기도 하고 그러죠? 이것의 정체는 바로 한창 목욕 중인 하마떼입니다. 하마떼. 하마가 말이죠, 이 진흙 속에서 노는 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상당히 고화질이거든요. 와, 이 대장관을 어떻게 찍었대야 또 순간 포착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또 있어요. 또 아니 뭐 이렇게 다닥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이렇게 한디야. 흡사 뭐 약간 페스티벌 같은데 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우 진짜 밀지 마세요. 아이 좁아 죽게 누가 미는 거야. 아우 진짜. 아우 아우 아 어깨빡 하지 말라고요. 자, 다음 지역 또 떠나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멀리 가진 않을 거예요. 아프리카 또 대자연을 느끼러 떠납니다. 출발. 뾰로로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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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뾰로빠빠빠 뾰로빠빠빠. 이번에도 한 사진이 찍혀 있습니다.
약간 개미떼 같기도 하고요. 벌레들이 잔뜩 몰려있는 것 같아요. 여기 위치 어딥니까? 아마 멀리 올라가진 않았거든요? 아 맞네, 루가에서 조금만 올라가면은 키고마라는 지역입니다. 우와! 이거는 뭘 것 같은가요 여러분들? 버팔로네, 버팔로드. 물소떼가 싹 지나가는 광경을 하늘에서 찍은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멀리서 위에서 보니까 뭔가 그냥 다 하마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여기는 뭐 위성사진으로는 별로 찍히는 게 없어요. 똑같이 2004년에 찍힌 사진이고요. 이야, 약간 건너갈 때 이런 느낌이네요 얘네들이. 참 여러분들, 이렇게 동물들이 무리 지어서 단체로 떼로 이동하는 것 자체가 뭔가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만약에 제 눈앞에 이 물소떼가 달려온다고 치면은 그거는 그 어떤 공포 스릴러 영화보다 무서울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교통사고 저 짜부대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물소떼도 한번 깔끔하게 살펴봤고요. 오늘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레전드 좌표. 이번 좌표 같은 경우에는 핑크 덕후님께서 제보를 해주셨어요. 이번에는 바닷속에서 엄청난 괴물을 발견한 것 같다는 제보를 받고 한번 날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지역 출발합니다. Let's go! 뿅! 뭐야? 맞습니다. 무려 문어 괴물 크라켄을 발견했다는 그런 소식이에요. 야, 일단 크게 이거 말도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지금 딱 봐도 바다 쪽이고 디셉션 아일랜드, 여기 어디 지역입니까? 스노우 아일랜드. 되게 눈 지역이네요. 여기 어디야? 엄마야. 남극 쪽이야 설마? 아 맞네, 남극 쪽이네. 말도 안 되게 추운 지역에서 이상한 생물체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섬 자체도 굉장히 신기하게 생겼네요. 디셉션 아일랜드라는 곳인데 왜 초록색이야? 이거 그냥 위성사진에서 이렇게 찍힌 거겠죠? 맞네, 그냥 위성사진에서 초록색으로 찍힌 거네. 그냥 눈으로 덮인 섬입니다. 어? 뭐야? 이거 바다 한가운데서 온천이 나오나 설마? 아니 그냥 상남자신가요? 뭐야? 띠용? 누가 보면 여기 따뜻한 지역인 줄 알겠어요. 와, 상남자 형님 그 자체. 리스펙. 뜬금없이 찍힌 이 사진의 정체. 이거 망망대해에서 엄청난 생물이에요. 이게 지금 와 올라왔을 때 일렁거리는 그런 느낌인 것 같거든요. 진짜 좀 무섭다. 진짜 문어같이 생겼어 생기긴. 자, 길이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여기서 올라온다 치면은 무려 70m짜리예요. 아니면 한 이 정도 친다고 해도 무려 35m예요 여러분. 40m 대충 그런 느낌입니다. 상상 속의 괴물, 진짜 크라켄이 등장한 건가? 자, 뭐 캐리비안의 해적이라든지 그런 해적 영화에서 많이 등장하는 크라켄이거든요. 바다 괴물들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괴물 중 하나로 꼽힌대요. 사실 10m가 넘는 대왕 오징어 자체가 해변을 이룬 사람이 적지 않다. 잠깐만, 그러면 진짜 저게 대왕 오징어일 수도 있겠네요. 딱 찍힌 사진은 이거 하나뿐입니다. 근데 이 가까이서 보니까 고래라고 하기 조금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 문어같이 생기긴 했어요. 이게 눈, 이렇게가 눈이고 요 부분이 딱 머리인 거지 이렇게. 자, 명탐정 휴난, 이곳의 정체 한번 알아봅시다. 와, 이게 예전부터 유명했네. 지금 검색하니까 나와요. 색깔을 보니까 더 선명하게 나온 사진 있는데 이거 완전 오징어인데? 호주 퍼스 남서쪽 3700km 지점에 100m에서 촬영된 사진입니다. 대왕 오징어 고기는 사람이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맛이 나쁘대요. 대왕 오징어는 식재료로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몸 길이는 현재까지 측정된 가장 큰 암컷이 13m 정도고요. 20m나 혹은 그 이상의 개체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 딱 봐도 굉장히 징그럽거든요, 솔직히. 우와! 야, 이거 혐짜리네 거의? 와, 15m 거대 생물체. 누가 보면 이거 외계인인 줄 알겠다. 크기가 13m밖에 안 됐다고 했는데 지금 이거 크기로 봐서는
14m 이상이거든요? 자, 한번 자세하게 측정해봅시다. 재면은? 아니, 이게 봐줘도 30m가 넘어가는데? 이 무시무시한 크라켄의 정체. 뭐 일단은 크라켄 자체는 상상의 괴물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없을 거고, 일단 현실적으로 가능한 생물체는 대왕 오징어일 것 같은데, 일단은 대왕 오징어 자체도 신기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발견된 걸로는 13m가 한계라고 하는데 무려 길이가 30m가 대충 재봐도 넘어올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역사의 발견인가요? 위대한 발견을 목격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휴그러스 약간 대자연 특집을 한번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크라켄인지 뭔지 뭐 대형 오징어인지 이거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